부러진 나의 세상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So
이 마음이 생명이 참 복된
나의 이름 그대 나의 생명이시여 그가 주님을 찾아 두렵다게 사랑하신 나의 이름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계의 목자이시 내가 손도십니다 나의 나의 생명에 내려가 내게 쉬우소서 나의 나의 구세 예수 십자가 내 인생 되어 그대는 지어 그 모든 죄에게 받은 영혼을 그대는 저보지 예수의 몸을 보아 그대는 이식이 어린다 마음속에 이동하지 주의 깨끗이시기로 주 예수와 나스로 들라 그대 눈물을 만나 어느 때나의 십자가 빛을 보아 예수의 몸을 보아 그대 눈물이시기로 마음속에 이어나지 주의 마음 깨끗이시기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용접 밝게 웃기니까 그대 몸을 가두어 상존해 그릇할 준비가 예수의 몸을 보아 그대 분이시기 어린다 마음속에 여러가지 내가 깨끗이시기요 모든 죄에 눈물지 내 몸을 그 앞에 진다소서 샘물같이 사랑하는 눈물 눈보다 보이게 씻어 예수의 몸을 보아 그대 음식이 없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 뜻이시오 살아가는 시대는 갈증의 시대입니다. 인생이 목이 말라서 모두가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국가 안보로부터 우리는 7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불안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는 늘 이 경제에 대해서 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과학은 계속해서 최첨단의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각종 신종 질병들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는 메말라 갑니다. 사랑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도 메말라 버리고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이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는 대단히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목이 말라서 영적 생활도 목이 말랐습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그런데도 성도 수는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교회에서 말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로 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마시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의 강, 목이 마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을 성령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갈증을 느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갈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목마른 내 인생은 갈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을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타다지 않습니다. 도망간 것, 배신한 것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가지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내가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이, 호흡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서는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말라버린 이 시대에, 갈증을 만난 이 시대에 주여 내 인생이 너무나 모든 것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정서도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마치 교회는 나와있지만 산송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느끼는 감정도 없고 아무런 내기는 하나님 손끝으로 찔러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아무 감각이 없는 이런 영적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갈증을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목마름이 없어지고 성령의 소락비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에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에스겔 47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만 흐릅니까? 금덩어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돈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강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은 성령을 물로 의미하는 이 의미는 성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 생명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리는데 내게는 갈증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늘 어쩌면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늘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내 영적 생활에 성령이 함께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은 사라져버립니다. 환경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내 가정은 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은 항상 성령이 함께하시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4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 에스겔 47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성경은 에스겔 4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풀과 개풀은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풀 개풀을 말합니다. 진풀 개풀이 언제 드러납니까? 서해안에 가면 물이 출렁거린 이 바닷물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드러난 것은 시궁창 같은 진풀 개풀이 드러납니다. 개풀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진풀 같은 인생, 개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석은 한마디로 해서 하수구 같은 악취가 나는 이런 인생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물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드러나는 것은 진풀 개풀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진풀 개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는, 서해안 바다는 어떻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보았더니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 생활이 늘 변덕장입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환경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앙 생활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진풀개풀 같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소금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내가 믿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럽고 즐거울 때나 변함없는 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 했습니다.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악한 영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를 말씀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하러 돌아다니되,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녀? 물 없는 곳으로. 오늘 물을 성령으로 의미한다면 성령에 계시지 않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언제 쫓겨나갑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는 귀신은 내게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한글에는 원어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를 이야기할 때 3천명에서 6천명을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5장 6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군대가 바로 레기온입니다. 한 사람 몸에 귀신이 3천마리에서 6천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하는 말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귀신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이 언제 이 귀신, 군대 귀신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멀리서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까마득한 곳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달려옵니다. 누가? 군대 귀신이. 달려와서 뭐합니까? 엎드렸습니다. 절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주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 동정녀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사역하시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군대 귀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3천마리에서 6천마리 군대를 할지라도 주님을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만 해도 공포스럽습니다. 주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악한 영들이 군대 귀신이 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의 의미는 바로 성령 사역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은 물이 있는 곳에는 갈증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인생에 갈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물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 땅에 금덩어리는 없어도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물을 성령으로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계셔야 할 분입니다. 세 번째,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은 에너지입니다. 물은 능력입니다. 수력 발전소는 물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는 거대한 기계를 돌립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은 내게 능력이 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펴서 평제가 될지어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큰 산 같은 문제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함께할 때는 내 인생의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현장이 그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물의 의미는 바로 성령 사역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은 모든 것을 다 씻어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냅니다. 여섯 번째는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오늘 유럽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어느 지역 상관없이 물은 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게는 인종 상관없이, 국경 상관없이, 문화 상관없이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다 계셔야 됩니다. 오늘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좋은 물을 마시면 사람의 병이 치료됩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18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오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서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 했는데,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이 있고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반드시 성령이 주신 이 은사가 여러분 곁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합니다. 오늘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각각 이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주여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은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변화인데 아홉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좀 내 성격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돌았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작심 3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그리고 절제의 마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것이 내적인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성령님의 능력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물은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죽은 인생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내 영이 죽어버린 것을 성령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자라게 만듭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자랍니다. 물은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크게 하세요. 물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내게 생명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제 목회 현장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는 늘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믿음보다 앞서가지 말자.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머리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가슴으로 목회를 했으며 내 생각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지금까지 저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목회를 해왔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라볼 때는 도저히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 현장이 많았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며 전혀 알지 못한 정반대 현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때로 내게 실망을 주지만 반드시 우리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고 화가 변화의 폭탱이 만드시는 이 축복의 현장이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물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도의 가정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복음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그곳에 여우가 그 안에서 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짐승이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마귀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 우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기도가 있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 생활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응답이 될까요? 이사야 49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 때에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은혜가 임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 옵니다. 환경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생겨. 환경은 절망인데 마음은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망해가는데 내 마음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축복이 올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데 나는 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생각이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주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눈물이 흐릅니다. 교회 오면 감사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되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풀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시편 103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풀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뱀풀이 되어버렸습니다. 낫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풀을 베어버렸더니 어느 풀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주여, 내 인생은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잘려져 버린 인생.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오늘 비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잡초 같은 내 인생이 나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말라 죽어버린 뱀풀 같은 인생에게 오늘 성령의 소낙비 같은 축복이 내려지면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무엇을 염려하세요? 제 목회 현장에도 수많은 구비구비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번 저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인생은 결코 이런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보게 되면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신학이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현장에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대로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으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